자, 이번엔 리트리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섹션에서 의미론적인 시멘틱 리트리버의 기본 사항을 다루었고요. 많은 사용 사례에서 잘 동작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요. 상황이 잘못될 수도 있는지도 보았죠. 왜? 그러면 이번에는 그 리트리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해당하는 실패 사례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트리버는 백더스토어에 저장된 그러한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퀘스천 쿼리가 들어오면은 그 쿼리에 맞는 또는 관련된 정보들만 추출, 검색해서 추출하는, 즉, 관련된 스플리트들만 뽑아내는 그 과정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데이터 인덱싱, 그러니까 액세스에서 그 뽑아내는 과정,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기본적인 그 시멘틱 시밀래리티를 측정하는 것, 즉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것만 골라내는 게 있고요. 또는 맥시멈 마지널 렐리번스라 그래가지고, 즉 최대한도의 말하자면 한계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다양성을 뽑아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메타 데이터를 그 활용해서 말하자면 인덱싱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LML을 써가지고서 우리가 좀더 검색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리트리벌 검색이라는 거는요. 쿼리가 들어오면은 분할된 청크들 중에서 해당 쿼리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했던 것처럼 그 환경을 구축해야겠죠? 환경 변수를 선언해야겠죠? 오픈 AI 그 API 키를 가져오는 셀을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자, 우선 그 다이버스데이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맥시멈 마지널 렐리번스라는 그러한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번역할 때는 최대 한계 관련성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그 MMR이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이 MMR의 아이디어는요, 항상 그 인베딩 공간에서 쿼리와 가장 유사한 문제를 가져오면 실제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한번 요 예를,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니까 Tell me about all white mushroom, 그러니까 흰색 그 버섯을 찾고 with large Fruiting body. 이거 fruiting body를 뭐 자실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fruiting body가 크면서 말하자면 흰색인 머시룸을 그 알려줘 했는데 우리가 관련된 청크 스플릿을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학명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은 문장인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그 하늘색 그 블럭으로 되어 있는 스플릿과 녹색 블럭과 그리고 오렌지색이 각각 있는데요. 사실은 그 화이트 그 뭐죠? 화이트 머시룸이고 프루팅 바디라는 이 단어 측면에서 보면은 이 프루팅 바디와 그죠? 그리고 화이트라는 그 단어가 있는 것이 가장 그 관련도가 높게 나타나겠죠. 일단 단어의 연관성에서 봤을 때. 그래서 most similar를 뽑게 되면은 요 하늘색에 해당되는 것과 이 초록색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귀한 정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세 번째 거는 most poisonous of all the mushroom, 즉 굉장히 그 위험한 말하자면은 그 독성이 높은 그러한 그 정보가 또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정보 중에 하나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마 그 화이트 프루팅 바디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떤 추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아마 녹색과 요 오렌지색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아닐까. 그게 소위 MMR 방식으로 뽑아냈을 때 그러한 그
결과를, 우리가 쿼리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MR 방식은 아주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쿼리를 주면요. 일단은 많은 그 스플릿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은 그 시밀래리티가 높은 몇 개를 뽑냐면 패치 K계를 뽑습니다. 가장 그 시밀래리티가 높은 패치 K계가 아규먼트를 패치 K라는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K계를 끄집어내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다이버스티, 그러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그러한 그 소위 스플릿만을 또 추출해냅니다. 그때는 K계의 말하자면 most diverse, 가장 다양한 스플릿을 뽑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어떻게 그 구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그 랭체인의 벡터스토어에서 크로마 가져오고요. 랭체인의 OpenAI에서 OpenAI 인베딩을 가져와서 인베딩은 오픈AI 인베딩을 늘 쓰던 걸쓸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요 앞에서 봤던 요 그림에서 설명된 요세 개의 문장이 이렇게 텍스트로 주어져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게 말하자면은 a large imposing epigenous fruiting body 등등에서 몇 가지 뭐 정확하게 저도 이해는 못하는 학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뭐 large fruiting body 나오고요. 그리고 저 뒤에는 all white란 말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일종의 그런 그 학명 같은데 death cap이라고 부르는 건데 most poisonous 즉요세 문장이 그 스플릿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상적으로 텍스트로 스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리스트로요. 자, 크로마 그 DB를 써서 텍스트로부터 말하자면은 그 이제 인베딩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로 주어진 것들을 인베딩 방식으로 스몰 DB를 만들고요. 이 스몰 DB에서 가장 유사한 그러한 걸 뽑아내는 방법이 이 similarity search라는 메소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말하자면 질문을 줘야 되죠. question.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 문장과 가장 유사한 문장을 뽑아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바로 위에 tell me about 아까 얘기했던 그 질문, 그 요리사가 한 질문과 똑같은 거죠. 모두 흰색인 머쉬룸 그리고 large fruiting body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줘. 그 질문과 가장 유사한 거몇 개? K는 둘. 그래서 두 개를 뽑아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즉, 도큐멘트가 두 개인데,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문장. A mushroom with large fruiting body.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문장이군요. 두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는, 요첫 번째 문장. The Amanita phalloides 라는 뭐, 이게 무슨 버섯 이름 같아요. 자, 그게 뽑혀져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그 문장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뽑힙니다. 그런데 똑같은 DB에서 Maximum Marginal Relevance Search라는 거를 그 동일한 질문으로 수행하되 K는 2지만 여기 보면은 Fetch K equal 3을 준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어차피 세 개뿐이 없지만 어쨌든 이세 개니까 세 개가 다 뽑히겠죠. 가장 유사한 세 개를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다이버시티, 즉 다양성 측면에서 가장 최대 마진을 갖는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소위 그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 그두 개를 뽑아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뽑혀 나와요? 첫 번째는 A mushroom with large fruiting body 두 번째 문장이고요. 이건 세 번째 문장, death cap이라는 게 아마 세 번째 문장 맞죠? 그것이 뽑혀져 나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MMR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더그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DB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저희 머신러닝 렉처 PDF 파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벡터 그 이전 그 섹션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디렉터리는 Persist 디렉터리 docs 밑에 크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가져와서 쓰는 이 크로마 DB를 하나를 생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DB는 크로마 DB인데 인베딩은 이걸 쓰고
그 폴더는 여기 있는 걸 써. 한 다음에 그거를 가서 한번 그몇 개의 스플릿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underscore collection dot count라는 걸 하면은 그 스플릿의 개수를 우리가 리턴 받는데 208개.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 머신러닝 PDF 파일 4개인가 5개인가를 우리가 가지고서 작업을 해서 놓은 게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예전 그 렉처를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요번에 질문을 볼게요. What did they say about MATLAB? MATLAB에 대해서 말한 게 뭐가 있어라는 질문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 기존에 그냥 most similar한 것만 뽑아낸다. similarity search를 쓰는 거죠. 그 K는 3,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번 그 뽑아줘 하면은요, 세 개가 뽑혀져 나오겠죠. Docs, SS에서 그 중에 앞에 것두 개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즉 0번째 것과 1번째 것. 근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그 페이지 컨텐츠에서 그 100자만 그 프린트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서로 똑같은 내용이 뽑혀져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맨랩 아니죠, 그 뭐죠? 머신러닝 렉처를 그첫 번째 렉처 두 개를 그냥 카피해서 그대로 넣었어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일종의 노이즈처럼 동일한 PDF 파일 두 개를 연달아서 넣었으니까 이거는 아마 첫 번째 PDF에 말하자면은 그 맨랩에 관한 내용일 거고요. 이두 번째도 똑같은 PDF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뽑혀져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뽑혀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그런데 이거는 그 similarity search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검색한 경우고요. 만약에 MMR 방식으로 maximum marginal relevance 기법으로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벡터DB 똑같이 쓰고 있고요. 퀘션도 똑같이 쓰고 있고요. 맥시멀 마지널 렐리번스 서치를 여기서는 그 패치를 그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그 가장 그 뭐죠? 렐리번스가 넓은 그런 그 마진이 넓게 퍼져 있는 그런 거세 개를 뽑아낸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여기 볼까요? 도크 MMR 0번째와 1번째를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100번째까지 또 보니까 이건 첫 번째 문장은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뽑은 그 맨랩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 시밀러하다고 뽑아낸 걸 가만히 보면 시작하는 부분에서 일부러 좀 길게 뽑았는데 맨랩이 있는 위치가 앞부분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700자까지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into his office he said 즉 처음에 시작은 좀 다르지만 쭉 가다 보면은 어딘가에 맨랩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스플릿도 맨랩에 관한 정보는 있지만 그 처음에 찾은 맨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스플릿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래서 그 소위 맥시멈 마지널 렐리번스에 해당되는 서로 약간 다른 종류의 정보로 유사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러한 특성을 MMR 그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또 다른 특별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한 그 리트리버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른 강의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 번째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지라도 답변이 다른 강의의 결과도 포함할 수 있음을 아마 지난번 섹션에서 한번 봤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벡터 그 스토어가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즉, 이거를 필터라는 그 기법을 쓰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질문이 What Did they say about regression in the third lecture? 자, 보세요. 세 번째 강연에서 그 회귀, regression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라고 한 건데, 이거를 질문하면은 그 벡터DB에서는 그 lecture 1에서도 내용을 가져오고요. lecture 3에서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 리그레션이 여러 개의 렉처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밀래리티 서치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만약에 그 필터를 이렇게 주면은 소스를 docs, 뭐 CSS, 우리 이게 메타데이터에 들어있는 그 소스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lecture3.pdf를 말하자면은 소스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그 메타데이터와 말하자면 비교해서 동일한 소스를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 안에 그 스플릿에서만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필터를 모든 거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필터의 그 정의된 것과 그 동일한 그 메타 정보를 갖고 있는 것만 비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독스 3개가 뽑혀져 나왔어요. K는 3, 페이지 0, 4, 6인데, 소스가 다, 지금 메타데이터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뽑혀져 나온 똑같은 소스. 즉, 렉처 3에서만 이거를 추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더 굉장히 그 스마트하게 우리가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모르고 이거를 필터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셀프 쿼리라는 이러한 셀프 쿼리 리트리버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셀프 쿼리라고 하는 방법은요, 그 의미상으로 조회하려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 필터링 하려는 일부 메타데이터에 대한 언급도 질문에 포함되어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80년에 제작된 외계인에 관한 영화는 무엇인가라고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관영이 그것과 관련된 정보가 일단 벡터 데이터 안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의 외계인 관련된 거는 그 의미론적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유사도를 측정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면 그 영화에 관한 정보를 메타 데이터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 안에 그 아무리 그 우리가 임의로 했다 할지라도 이런 연도 같은 것은 메타 데이터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뭐 의미라기보다는 정확한 시점이고 그 영화에 관한 아주 솔리드한 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거를 LML을 사용해가지고 셀프 쿼리 리트리버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랭치엔에서 그거는 스스로 메타데이터의 필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사용할지를 이제 추출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퀘스천이 들어오면은 그 퀘스천에 그 쿼리 파서라는 그 내부적인 기능을 통해서 일부분은 필터에 적용할 것, 일부분은 그 소위 시멘틱 시밀래리티를 그 추정할 때 적용할 거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즉, 그 연도는 필터에 사용하고요. 그 엘리언이라는 요 중요한 그 내용은 말하자면은 그 컨텍스트로 사용해서 우리가 그 질의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걸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랭크체인에서 제공하는 셀프 쿼리 리트리버라는 거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그 보조적인 또그 하나의 그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트리뷰트 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트리뷰트 인포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메타데이터의 두 가지의 용도를 정의해 놓는 겁니다. 즉, 우리 메타데이터 강연 그 자료는요, 하나는 소스고 하나는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페이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의해 주고, 그거를 전달받아서 이 LML이 이 메타데이터를 로 말하자면 확인하고자 하는 필터 정보를 여기서 얻어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 소스 같은 경우에는 the chunk is from should be one of 여기 보세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세 개의 말하자면 도큐멘트 PDF 파일 이름이 들어있는 거고요. 셋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소스가. 그리고 이 페이지는 당연히 그냥 페이지라는 설명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도큐멘트 여기 보죠. 셀프 쿼리 리트리버라는 거를 우리가 그 실행을 시키되, 이거를 from LML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왜냐하면 쿼리를 우리가 분류를, 그러니까 필터 부분과
semantic 부분을 분리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LML, 언어 LML을 쓸 거야. OpenAI 그냥 쓰죠. 그리고 VectorDB 당연히 어디서 찾을 거야? VectorDB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Document Content Description은 여기 있습니다. Lecture Note가 말하자면 우리가 그 필터로 활용할 그 대상이야라는 걸좀 가르쳐주는 거고요. Metadata Field Info는 바로 여기 있죠. 메타데이터가 품고 있는 소스하고 페이지의 의미를 정리해 놓은 이런 추가적인 그러한 그 속성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Verbose equal true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진행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What did they say about regression in the third lecture? 그러니까 세 번째 강연에서 regression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지? 하고 이번에는 그 retriever, get relevant document의 question에 집어넣었더니 어떤 이 retriever는 지금 self query retriever를 가져온 겁니다. 그랬더니 세 개를 그러니까 네 개를 가져왔네요. 네 개. 여기서 아, 왜냐하면 우리가 k 이퀄을 3을 쓰질 않아서 몽땅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페이지가 메타데이터만 보니까 lecture 3, lecture 3, lecture 3, lecture 3에서 가져온 걸알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서드 렉처에서만 가져와야 된다는 거를 스스로 LML이 판단해서 그거를 추출해서 필터로 적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용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컴프레션,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이그 검색된 문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압축이라는 방법으로 말하자면은 그 구현된 그 경우인데요. 즉, 그 검색된 구절들 중에서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분만을 추출하는데, 이 컴프레션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질문과 유사한 내용이 한두 개의 문장만 있더라도, 포함되어 있어도, 그 문장을 포함한 문서 전체, 그 스플리트가 꽤클 수가 있거든요. 그 도큐멘트의 스플리트가 그 전체를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적절한 그 압축 방법을 쓴다면 LML을 쓰는 거죠.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압축을 한다면 모든 문서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세그먼트만 추출한 다음에 그걸로 말하자면은 그 리트리벌 말하자면은 그 검색의 결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방법을 쓰다 보면은 당연히 언어 모델을 한번더 많이 호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비용이 더 든다고 할수 있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퀄리티와 그 비용과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컴프레션 알고리즘이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질문, 질의를 했을 때 백두스토어에서 관련되어 있는 스플릿들을 다 뽑아내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도 그게 많고 길다고 하면은 그 필요 없으니까 이거 컴프레션 LML, 즉 LML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스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들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것에서 LML에 대해서 돌리면 이두 번째 LML은 좀더 작은 크기의 컨텍스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실행을 해도 되겠죠. 자, 그와 같은 하는 방법은 이 Context Compression Retriever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또그 압축을 하기 위해서 LML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거는 LML Chain Extractor라는 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 LML을 써서 그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함수는 꽤 중요한 함수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도큐멘트 여러 개를 말하자면 리턴 받을 건데, 그 쿼리를 주면은 관련된 스플릿이 여러 개가 뽑아져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 덩어리로 해서 프린트해서 보기 위한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뭐이 함수의 그 동작 원리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 그 물자열을 그 뭐죠? 붙여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LML이 필요하고요. 그죠? 이그 특히 LML Chain Extractor From LML이라는 이러한 그 메소드를 쓸때 어떤 LML을 쓸 건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얘가 말하자면은 압축하는, 즉 다양한 문장이 들어, 그러니까 긴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그좀 압축한 그러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담당하는 그 소위 LML입니다. 이 체인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서고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고요. 그래서 컨텍스추얼 컴프레션 리트리버라는 거는 그 의미론적으로 관련성 있는 거를 추출하되 압축한 다음에 추출해줘 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메소드 또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이스 컴프레서로 컴프레서 LML 체인 익스트랙터를 제공해야 되고요. 베이스 리트리버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벡터 DB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What did they say about MATLAB? MATLAB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 아마 앞에서 봤던 똑같은 질문이죠. 이거를 이 퀘스천을 여기에 Compressor Retriever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선언한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Get Relevant Document 관련성 있는 문서를 뽑아줘. 하면 Compressed Doc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한 3개인가 4개가 나옵니다. 뽑혀져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 Compressed Doc가 많으니까 그걸 하나로 붙여준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선언한 Pretty Print Docs라는 이 함수를 써가지고요. 보니까 Document 1, 그리고 Document 1의 내용이 나오고요. 줄이 이렇게 그 구분자가 있고요. Document 2, 그 다음에 Document 3, 4.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Document 1과 추출해낸 게 Those homework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Document 3하고 4도 얘도 똑같은 내용.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Compress에서 뽑은 건 맞지만, 동일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랬죠. 왜냐면 가장 관련도가 높은 말하자면 most similar 말하자면 retriever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맥적으로 그 의미론적으로 가장 비슷한 걸 뽑다 보니까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 렉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뽑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뽑으려면 좀더 컴바인을 해야 됩니다. 즉, 똑같은 컨텍스츄얼 그 컴프레션 리트리버를 쓰긴 쓰되 이 벡터 DB에서 서치 타입을 MMR로 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 맥시멈 마지널 그 리트리버라는 겁니다. 즉, 그 최대 한계 검색이라 그래서 그 뽑혀져 나오는 추출되는 스플리트들의 그 내용들이 가장 다양성이 확보된 상태로 뽑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 클 경우에는 컴프레스에서 뽑으면 더 정확하니까 바로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해봅니다. 그 What did they say about MATLAB? 한 다음에 역시 Compression Retriever 이번에는 MMR 타입으로 Get Relevant Document를 했더니 그거를 한번 붙여서 4개가 뽑혀 아 여기 이번엔 3개가 뽑혀져 나왔네요. Document 1에 내용, 아까 나온 첫 번째 거 똑같아요. 두 번째 거, it was MATLAB 똑같아요. 세 번째 거, 또 다른 내용이 여기 뽑혀져 나온 걸알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컴프레션 기법, 그리고 MMR 기법을 컴바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추출이 정확하게 되게 우리가 하는 방법도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벡터 그 스토어를 그 활용해서 리트리벌 그 추출하는 검색하는 그 방법만을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을 벡터 DB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문서를 검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NLP 그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것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두 가지만 여기서는 살펴보겠는데요. TF-IDF라는 방식과 그리고 SVM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 랭크체인에서도 말하자면은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말하자면은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실험만 한번 해볼 거예요. 그 SVM은 서버드 벡터 머신이라는 또 다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인데요. 그리고 TF-IDF라는 것도 이게 뭐 텍스트 프리퀀시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인가 아마 그런 그 약자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하자면은 검색 말하자면 방식 입니다. 그거를 랭크체인에서 이렇게 그 어태치 해놨으니까 요거를 쓰는 방법을 여기다가 좀 소개를
갖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로딩을 해야겠죠. 도큐멘트를 PyPDF를 써가지고서 PDF 파일을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모든 그 페이지를 텍스트 하나로 조인을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 recursive character text splitter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chunk size는 1500 그리고 chunk overlap은 150 캐릭터로 해가지고서 말하자면 텍스트 스플리팅을 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스플릿이라 그래서 일단은 그 벡터로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거라는 얘기고요. 스플릿 된 상태로 그리고 이 스플릿 된 상태로부터 이 SVM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그 뽑아내는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릿에서 이때는 그 임베딩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SVM 임베딩을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TF, IDF,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플리팅된 임베딩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스플리팅된 값을 말하자면 여기다가 전달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SVM 리트리버랑 TF, IDF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질의를 해가지고 해당하는 관련된 스플리트를 추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SVM Retriever Get Relevant Document의 question, 즉 우리가 What are major topics for this class? 이 클래스에서 다루는 말하자면 주제가 뭐야?라고 한 질문한 거고요. 그거를 그 Doc SVM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추출된 걸 한번 첫 번째 거 여러 개가 추출될 테니까 본 거고요. 보니까 뭐나 배드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그 추출되는 거는 당연히 도큐멘트 형식으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 형식으로 지금 추출하고 있습니다. 어쩐 그 여기에 그 관련된 내용이 정보가 잘 뽑아져 나오고 있고요. TF, IDF 방식도 이 Get Relevant Document Question을 또 이번에는 맨랩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추출해줘 했더니. 여기 보니까 잘 뽑아내네요. 그죠? 맨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보를 그러니까 다양한 그 문서를 잘게 잘게 쪼개서 스플리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벡터 DB에 넣어 놓고 인덱싱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았고요. 만약에 그 인덱싱 하는 그 방법 말고도 말하자면은 그 텍스트 자체로서 우리가 검색을 해서 뽑아낼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거를 사용해서 우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그러한 거를 구현해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